전에 잡다한 뉴스 몇 개만 찍고 갈게요. 김건희가 투표할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오늘 보도가 떴어요. 사전투표를 했다고. 이제. 네. 저도 그걸 예상했었는데요. 아, 사전투표했을 거다. 이미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게 보도를. 어떻게 안 걸리죠? 예? 철저하게 통제했겠죠. 왜 이렇게까지 숨어서 투표한다고 생각하세요? 얼굴 가리고 갔다가 투표할 때만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가리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했대요? 네, 딱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경호원도 이제 최소로 데리고 간거 같고 마스크 딱 쓰고 가서 얼굴만 확인하고 딱 이렇게 했다고. 그랬구나. 역시. 아, 이걸 먼저 방송하셨어요. 하여튼 김건희 왜 이렇게까지 숨어서 투표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동훈은 더 도움이 안 되는데 나 되는데. 네, 한동훈은 선대위원장인데 김건희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한테 김건희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어룩백, 그다음에 고속도로 휜 거 등등등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특검법 거부. 그러니까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내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겠습니까? 대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의 그쪽이에요. 김건희와 대파가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었는데 이것도 짧게 짚고 가려고 했는데 김준혁 후보에 관한 논란이었어요. 김한란이 이대 총장, 초대 총장이죠. 악지 침입하고 김한란이 미군한테 이대생들을 성상납, 이 접대를 시켰다. 요 발언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대 막 동문회들이 난리가 나고 총공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왜 이 사안을 가지고 총공격을 하는지.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지. 페미니즘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거의 걸려두면 이제 그건 가짜 페미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친일파를 감히 쳤다. 자기들도 친일파인데 얘들이 요새는 그 이완용까지 칭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남녀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그건 완벽한 친일파 아니라 완전 가짜 페미니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지금 뭐 반여성 발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대 그 총동창회는 입장을 냈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이완용 욕하면 반남성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미군과 관련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언급하기 어렵잖아요. 네. 반박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심기를 거슬렸겠죠. 감히 미군 얘기까지 꺼내 뭐 이런. 네. 하여튼 요건 뭐 논란이 계속 증폭시켜 보고 싶은 게 조중동의 이제 마음인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선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더 증폭시켜야 돼요. 아, 더 증폭시켜야 된다. 아,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야죠. 네, 실체 알아야죠. 덕분에 지금 김한란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진짜 미군 성상남은 아예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사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위안부의 그 반도의 여성들은 다 복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건 알았는데 아 해방 이후에도 이런 짓을 하고 김한란, 모윤숙 뭐 있어요 몇 명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공부가 됐어요. 네네. 그 덕분에 이제 이대생들 이제 양심적인 이대생들은 네. 이참에 동상 파자 그렇죠. 이렇게 논란을 오히려 붙였습니다. 더 떳떳해지기 위한 그렇죠. 걸음을 내딛는 거죠. 저희도 대학교 때 한이 뭐냐면 김성수 동상 못 판 게 아니에요. 아 여기도 친일파 동상과 함께 하셨던 학창시절 거기도 친일파의 동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때 그 없애고 싶어서 많이 없애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들 발목을 잡는 걸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네. 결국 대학가에서 다행히도 이대생들이 양심적인 이대생들이 네. 그런 여론들을 지금 많이 많더라고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